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젤입니다. 저번에 늦게 와서 죄송하다고 인사드린 지 벌써 또 3주가 지나가지고 겨우 왔는데, 네, 또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사실 제가 그 마지막 영상을 올린 다음으로부터 계속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총 10개 이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비금속은 울리지 않겠죠? 3분의 2를 그 집어낸 것 같아요. 와, 대박. 야! 밑에서 충전이 된다는 딱 표시가 날라왔죠? 근데 그 10개를 제가 바로바로 하나씩 업로드 시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번 10편만 해당되는 겁니다. 다음 편에서는 또 이제 제가 자유롭게 올리도록 할 건데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메이크홀 사이트에서 활동을 하는 거다 보니 이번 10편 정도는 그 메이크홀 사이트에서 약간의 리터치를 한번 해준다 하더라고요. 자막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그래픽을 따로 넣는다든가 작업을 해주고 양쪽에서 컨펌이 나야지 이거 영상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게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영상 10개를 만든 것도 제대로 아직 못 올리고 있었는데 일단은 10편을 다 만든 상태고 메이크홀 측에서 승인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제 영상에도 이제 업로드를 시키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17년 정유년 1월 1일이네요. 지금이 1월 1일인데 제가 영상 편집해서 올리면 어떻게 될까 또 걱정이 되는데 아무쪼록 네,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계획한 일 모두 다 잘 성취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영상 시작할 때 제가 집어던진 것들이 있는데요. 제 페이스북을 팔로우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네, 아트나이프라고 불리는 친구고요. 제가 영상에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저는 이런 모델을 쓰는데요. 네, 아무쪼록 이 친구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분도 많고 구매 정보 같은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새해가 밝은 겸 그리고 이제 제 유튜브의 구독자 수가 5만 명이 됐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간 너무 활동을 뜸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꾸준히 구독자 분들께서 네, 구독을 눌러주시는 바람에 제가 네, 5만 명이라는 커다란 숫자의 구독자분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하. 거기에 대해서 작은 보답으로 인터넷에서 아트나이프라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친구 있죠? 이거를 총 10개를 구매를 했어요. 개수는 총 10개고요. 그래갖고 저를 구독해주시는 분들한테 이벤트성으로 이거를 추첨을 통해서 배포를 시켜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당히 공정한 방법을 통해서 저도 배포를 하고 싶어서 친구들한테 아이디어를 많이 수렴을 했었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제 유튜브 채널에 영상 하나를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스북에 담벼락에다가 한번 퍼가 주시고 저를 태그를 해주시게 되면은 그분 성함이랑 이메일 같은 거를 제가 수취를 해가지고 추천 목록에다 이렇게 업로드 시키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나름 간단하지 않나 싶어요. 너무 복잡하면은 또 하시다가 또 짜증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두 단계 스텝이죠. 네, 첫 번째 스텝은 제 영상 하나를 퍼간다. 두 번째, 저를 팔로우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께서는 그 두 가지만 진행을 하시면은 제가 나중에 추첨도 주작이 아니김을 밝히기 위해서 추첨 돌리는 영상도 따로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추첨을 할 거고요. 그 중에서 아까 10개라고 말씀드렸는데 10개 말고 제가 예전에 낙하산 프로젝트 진행하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네, 마인크래프트 짝퉁 레고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네, 이런 친구들이에요. 레고에다가 이렇게 낙하산을 매달아 놓은 친구 있는데 이거 두 개까지 해서 그렇게 돼서 총 12분을 제가 추첨을 하도록 할 건데요. 혹시 제가 이제 추첨을 통해서 12분을 선발을 하면은 제가 메일을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주시고 먼저 가지고 싶으신 거를 써주시고 혹시라도 네, 이 낙하산 레고를 가지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조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편하게 말씀 주시면 제가 거기를 적극적으로 반영해드려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트나이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트나이프 같은 경우 제가 상당히 선호하는 이유가 일반 커터칼이랑 비교를 하면은 되게 이해가 쉬워요.
저도 이걸 가끔 사용하는데 정확도가 떨어지는 작업, 무식하게 자른다든가 이럴 때는 좀 많이 쓰는데 그거 말고는 네, 정밀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예쁘게 잘라내야 될 때는 항상 이걸 씁니다.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녀석은 보시다시피 칼날이 이렇게 까딱까딱 움직입니다. 제대로 고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길게 뽑아서 사용하다 보면은 네,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다가 여기에 있는 마디에 의해서 딱 부러져가지고 2차 사고가 날 수 있고 그런 게 가장 저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 칼의 장점은 이 앞에 마디를 즉석즉석 이렇게 끊어서 이제 마모가 되면은 꺽 잘라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새 날로 네, 날카롭게 이렇게 예리하게 자를 수 있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은 해줘야죠. 반면 이 친구는 척으로 이렇게 고정이 돼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분해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볼트너트 형태로 생겼는데요. 이거를 끝까지 조이게 되면은 이 앞에 끝쪽에 있는 척이 오므라들면서 이 칼날 끝을 세게 잡아 뭅니다. 그래서 칼 끝이 움직이지 않아요. 상당히 견고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익숙해지시면은 막 이렇게 막 물결도 잘 자를 수 있고 뭐 그런 수준이에요. 그리고 칼날 두께가 이 아래에 있는 친구보다 약간 두꺼워요. 그리고 중간에 마디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날아가가지고 2차 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좀 적어요. 하지만 끝부분은 어느 정도 약하기 때문에 부러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제가 이걸 찬양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유틸리티성이 상당히 좋아요. 제가 지금 아트나이프용 칼날 모양이 이거 지금 한 가지밖에 없는데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은 정말 다양한 모양으로 다 있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생긴 애들도 있고요. 끝이 뭉툭한 친구들도 있고 뭐 갈고리처럼 생긴 애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모양으로 돼 있어가지고 작업 환경에 맞게끔 이렇게 칼날을 교체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네, 톱날이에요, 톱날. 이런 식으로 훌륭한 톱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엄청 잘 잘립니다, 여러분. 정말 탁상에서 이렇게 쬐까맣게 이렇게 톱질할 때라든가 이럴 때도 상당히 유용한 그런 유틸리티성이 있는 이런 톱날 같은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대박인 게 짜잔. 네, 이 친구는 메스입니다. 메스. 메스용 칼날인데 이게 원래 메스 칼날 손잡이인데요. 여기다가 비스듬하게 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메스를 사용하는 말 그대로 수술용, 외과 수술용 칼인데요. 우연치 않게 제가 한번 껴보다가 이것도 고정이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야,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지금 칼날이 꽉 물려가지고 전혀 움직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당히 예리하고 정말 잘 들죠. 그렇다고요. 한마디로 이렇게 여러 가지 유틸리티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아트나이프를 정말 사랑하고 뭐 그렇게 되게 잘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구매하는 방법은 인터넷에서 그냥 말 그대로 아트나이프라고 검색하셔가지고 구매하시는 게 가장 아무래도 낫겠죠. 그게 아니시면은 그냥 뭐 대형 문방구라든가 그런 데 가서도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튼 그렇습니다. 네,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제가 준비한 상품을 잘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5만 명이라는 거대한 숫자를 거느리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10만 명이 되면은 좀 더 많은 양으로 제 생각인데 이번에는 10개니까 한 50개 정도를 더 구매를 해서 나눠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택배비가 더 비쌀 것 같기도 한데 그건 잘 모르겠네요. 아무쪼록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제 활동 요즘은 뜸했지만 앞으로 활동할 거에 대해서 많이 기대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항상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질이었습니다. 예스!